벨첸의 매장털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짱입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H&M 신상 매장털기 컨텐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매장털기 컨텐츠입니다. 네, 이번에 H&M 매장에 신상이 들어왔다고 해서 초대를 받고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매장털기를 할 거냐면 남자들이 가을에 꼭 있어야 좋은 그런 기본템 위주로 쇼핑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템이 왜 기본템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H&M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스타일리스트 일할 때도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 유튜브 컨텐츠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베이직한 라인들부터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까지 다양하게 잘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좋은 가격으로 옷 잘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H&M 매장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쇼핑을 할 거거든요. 직접 쇼핑한 아이템을 또 이벤트로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링크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쇼핑을 한다는 느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옷장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문한 매장은 이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몰 H&M 매장입니다. 일단 딱 보면은 보시다시피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하고 가을스러운 이제 옷들이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들이 가을에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저는 이 아이템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크루넥 니트예요. 그래서 H&M의 이번 신상 아이템들로 이런 크루넥 니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재도 메리노 울 그리고 캐시미어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H&M 매장 쇼핑할 때 좀 보시면 좋은 게 이런 택이거든요. 이런 프리미엄 퀄리티 라벨이 붙어 있으면 좀 더 소재에 신경 쓰고 좀 더 퀄리티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컬러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남자들이 처음 사야 되는 컬러는 저는 이 블랙. 블랙은 어떤 아이템이랑 매치해도 나쁘지 않고 뭐 블레이저, 코트 어떤 다양한 컬러와 아이템들과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블랙은 있으니까 다른 아더 컬러 뭐 없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브라운이나 네이비 정도만 딱 있으면 여러분이 다양하게 가을 느낌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유행도 안 타면서 여러분들이 봄, 가을에 활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이너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브라운 니트는 청바지랑만 딱 매치하더라도 가을 느낌이 나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H&M 코트 라인들도 쫙 나와요. 블랙 니트 하나만 있으면 코트 이너로 매치해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셔츠 이너를 매치해서 좀 댄디하게도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브라운 컬러 메리노 울 니트를 활용해서 좀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톤온톤 컬러를 매치해서 가을 남친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니트를 남친룩으로 좀 아니면 데이트룩으로 어떻게 활용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너에 셔츠와 추노 팬츠만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룩을 코디할 때 약간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추노 팬츠는 발목이 보이게 롤업을 해주시고 스니커즈나 로퍼를 매치해주시면 좋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도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셔츠를 살짝 레이어드해서 걷어주시면 이쁜 디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브라운 톤온톤 남친 룩에 겨울에 코트 하나만 딱 걸치기만 하면 이제 겨울 룩까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왜 기본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가을에 단벌로도 나쁘지 않지만 겨울에 이너로 이렇게 레이어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본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리노 울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재도 고급스럽고 피부에 닿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런 카멜 비슷한 톤온톤 코트도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 블랙이나 그레이를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랙 크루넥 니트를 활용해서 유럽 남자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화이트 진과 로퍼를 매치해서 네,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블랙 니트를 코디할 때 올블랙으로 코디하는 건 누구나 알고 좀 쉬운 코디잖아요. 근데 뭔가 남들과 다른 그런 느낌으로 코디하려면 저처럼 화이트 진과 그리고 컬러감 있는 로퍼를 매치한다면 약간 리조트룩 영국 신사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테일도 중요한 게 저는 너입해서 깔끔하게 입어보았고요. 그리고 발목이 살짝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 싶으면 저처럼 라이더 자켓이나 항공 점퍼를 매치해서 좀 스타일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이비 컬러의 크루넥 니트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네이비와 이 그레이 조합은 가장 알맞고 가장 안정적인 컬러 조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거나 좀 비즈니스 룩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수트에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크루넥 니트를 매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룩이지만 너무 무겁지 않은 네, 그런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덥다 하시면 네, 아우터만 벗고 이렇게 가볍게 스타일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쿠르덱 니트 스타일링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네, 보셨다시피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면서 남자들의 기본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가을에 첫 번째로 뭐 사지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크루넥 니트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네, 이런 니트를 선택할 때 여러분 소재도 좀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두 번째 남자들이 있어야 할 기본템은 터틀넥이라고 생각을 해요. 터틀넥은 어떤 느낌이냐면 멋스럽고 우아하고 그리고 지적인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을 남자 느낌을 좀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 터틀넥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요 두 가지가 터틀넥 기본 컬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추가로 컬러를 하나 더 한다면 전 아이보리나 베이지 컬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이지 터틀넥을 활용해서 데이트룩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에 데이트룩 어떻게 입지 고민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크루넥보단 이런 터틀넥이 좀 더 호감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지적인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트에 이너에 터틀넥을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가을 데이트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다른 계절과 다르게 이런 체크 패턴이나 이런 브라운 계열을 좀 섞어보시면 좀 더 센스 있는 좀 완성도 높은 스타일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켓만 딱 벗어서 체크 패턴의 슬랙스랑만 매치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핏감 자체가 저는 평상시 100사이즈를 입는데 라지를 입으니까 살짝 여유롭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핏한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 사이즈 업해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룩이잖아요. 이건 약간 지적인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터틀넥을 코디할 때 뭐 슬랙스 나쁘지 않지만 터틀넥에 슬랙스까지 더하면 살짝 꾸민 듯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저처럼 터틀넥과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 지적인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신발과 그리고 코트만 딱 걸쳐주기만 하면 스마트한 이제 겨울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크루넥 니트보다 이런 터틀넥을 매치하면 심심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크루넥을 매치했으면 아마 좀 밋밋하거나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이런 터틀넥을 매치해 보시면 좀 더 네, 완성도 높은 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터틀넥까지 남자들 기본템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남자들이 세 번째 있어야 할 가을 기본템은 네, 이런 면 소재의 치노 팬츠예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코디처럼 치노 팬츠 하나만 있으면 니트랑도 매치할 수가 있고요. 뭐 코트 아니면 셔츠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슬랙스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슬랙스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치노 팬츠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가을 느낌, 좀 캐주얼한 무드에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네이비, 블랙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뭔가 가을 느낌에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베이지를 추천드리고요. 심플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블랙과 네이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 코디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셔츠랑 니트랑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 하셔도 되고요. 겨울이 되면은 이런 무스탕에도 치노만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노 팬츠도 남자들이 있어야 할 기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베이지 치노 팬츠는 코디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블랙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예요. 몇 가지를 골라볼 텐데 이 가을에도 이런 체크 무드를 살리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치노랑 체크 그리고 이렇게만 입으면 좀 심플할 수가 있어서 터틀넥을 좀 이너로 매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화이트 모크넥을 매치하면 좀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입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예요. 네, 이번에는 치노 팬츠를 활용해서 세련된 도시 남자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체크 남방을 코디할 때 너무 남친 룩, 캐주얼 룩만 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처럼 치노 팬츠랑 부츠 그리고 터틀넥을 같이 코디하면 좀 더 세련된 이 도시 남자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체크 남방 코디할 때 또 이 단추를 너무 많이 잠그시는 것보단 살짝 오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쪽만 살짝 넣어서 스타일링 해주신다면 좀 더 이쁜 디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노 팬츠까지 해서 네, 기본템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네 번째 남자들이 있어야 할 가을 기본템은 네, 아마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네, 기본 맨투맨입니다. 일단 H&M 맨투맨은 가격도 14,900원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투맨이랑 그리고 후드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을 기본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컬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면서 그 무드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카키 컬러의 후드를 활용해서 꾸안꾸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레이나 블랙 컬러 맨투맨을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을에 추천드리는 컬러는 저는 이 카키 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키 후드와 이 아이보리 팬츠만 믹스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쁘게 스타일링 할 수가 있고요. 블랙이 아니라 과감하게 아이보리나 다른 컬러를 믹스해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맨투맨과 그리고 치노 팬츠를 매치해서 캐주얼한 남친 룩을 만들어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맨투맨을 꾸안꾸 아니면 스포티, 스트릿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치노 팬츠랑 그리고 스니커즈만 매치하면 깔끔한 남친 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코디는 데이트로도 나쁘지 않고요. 가볍게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좋은 코디예요. 네, 이런 맨투맨을 코디할 때는 저처럼 티셔츠를 레이어드하고 그리고 스니커즈랑 발목이 보이게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맨투맨은 가장 기본적인 그레이나 청록 그리고 이런 베이지 이 정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뭔가 맨투맨 기본 말고 좀 다른 느낌 없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맨투맨 디테일에 퀄팅 질감이 느껴지는 맨투맨도 같이 나오거든요. 기본이 준비되신 분들이 다른 질감의 맨투맨 찾는 분들은 이런 느낌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템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위층에 올라가면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청바지 섹션들이 있거든요. 네, 앞에 코디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번에 H&M의 약간 핏감 그리고 크롭한 기장 그리고 다양한 핏감으로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여러분들이 청바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컬러가 좋을까 고민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이 생지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코디와 매치에 잘 어울리고 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컬러감 자체도 이제 가을과 겨울에 어울리는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었던 이 중청 컬러의 청바지도 보신 것처럼 뭐 블랙, 터틀넥과도 잘 어울리는 컬러감입니다. 스키니핏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슬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기본 슬림이거나 아니면 레귤러 핏 정도로 여러분들이 입어보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청바지 라인들도 보여드렸고요. 네, 다음에는 오늘 코디 때 좀 사용했던 신발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H&M 신발을 굉장히 많이 신고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도 좋고 신었을 때 굉장히 가볍고 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투용으로 사실 많이 신습니다. 네, 첼시 부츠 라인도 추천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웨이드 소재의 첼시 부츠 추천드리고 앞에 코디 때 보여드렸던 이제 깔끔한 느낌의 로퍼도 여러분들께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생지 청바지를 활용해서 댄디하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티셔츠와 가디건, 스니커즈를 매치해보았고요. 이런 생지 컬러의 청바지는 정말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의 연출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바지 사야 되는 컬러라면 전 생지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가디건 스타일링 할 때는 꺼내서 입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좀 허리라인을 좀 높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쪽을 살짝 넣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디건 스타일링 할 때 아우터 느낌으로 나쁘지 않고요. 저처럼 넣어서도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템 쇼핑을 마쳤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기본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템이라고 한 아이템들과 그리고 제가 스타일링한 아이템은 구입을 하고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H&M에서 쇼핑을 마쳤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네,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꼭 있어야 할 기본템 위주로 쇼핑을 해봤고요. 사실 만족도가 좀 높았습니다. 베이직 아이템이 여전히 잘 나오고 아시안 핏에 잘 맞는구나를 느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키가 작은 체형이지만 사실 키 때문에 좀 안 맞는 옷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 체형에 잘 맞았다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 매장은 온라인 몰도 있지만 매장에 와서 충분히 입어보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